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왜 말하는 걸까? 그에게서 정답을 찾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반대로 누군가의 힘든 사연은 왜 들어주는 걸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보답받기 위함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이들은 무엇을 교환하고 있는 것일까? 정답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특수한 안경을 착용했다. 사람들의 상호작용,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경이었다. 나는 안경을 쓴 채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러자 곧장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교환 방식은 공정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상당히 불공정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흐른다. 하지만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통의 크기는 제각각이다. 통에는 기준선이 표시되어 있다. 이 기준선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표시한 선이다.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의 통보다 작은 곳에 표시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의 통보다 큰 곳에 표시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선에 아쉽게 못 미치는 정도의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 기준선에 에너지를 맞추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남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에너지를 뺏고 빼앗긴다. 에너지가 들어오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받는 순간 에너지를 획득한다. 반대로 그것을 확인해준 자는 에너지를 빼앗긴다. 이 메커니즘에서 주목할 부분은 강제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와 할 수 없이 확인해주는 자,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다. 만약 강제성이 없는 시나리오라면 공정한 거래일 확률이 높다. A의 행동을 본 B는 진심을 담은 칭찬을 건넨다. A는 B의 칭찬으로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에너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전에 B는 A의 행동으로 인해 긍정적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B가 A에게 빼앗긴 에너지는 긍정적 감정을 구매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긍정적 감정은 빼앗긴 에너지만큼 B의 삶에 꼭 필요한 재료이기에 이 시나리오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이다. 반대로 강제성이 부여된 시나리오는 상당히 불쾌하다. 다음과 같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 나는 너무 힘들어. 힘든 날 좀 알아줘.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등등. 나를 알아봐주고 중요한 존재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길 강요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마지못해서 도장을 찍어준다. 아, 그랬구나. 오, 정말? 엄청 힘들었겠네. 야, 진짜 대단하다. 넌 역시 뛰어나. 남들보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접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진다. 나이를 먹어가며 과거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 정신적 습관들로 인해서 에너지의 통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쓸데없는 고민과 계획, 의무감과 죄책감 등으로 소비되는 고정 에너지는 많아졌다. 따라서 작아진 에너지 통에 설상가상 흐르는 에너지의 양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매일매일이 에너지 긴축 기간인 셈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쓸 에너지도 없는데 남한테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자 당신을 붙잡고 확인 도장을 받으려는 자들이 있다. 당신이 정도껏 눈치를 줘가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해도 못 알아들은 척 기필코 자신의 이야기를 와다다다다 쏟아내는 자들. 그들과 대화하고 집에 온 당신은 말한다. 아, 기빨렸다. 그렇다. 그들은 에너지 뱀파이어.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그런 그들이 미워 보이는가? 그 모습이 어딘가 악해 보이고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로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했듯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를 기준선까지 확보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는 것처럼 당연한 욕구다. 따라서 그들을 미운 감정을 담아 바라볼 것이 아닌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배고파서 내는 꼬로록 소리로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에너지를 보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흡혈을 선택했다는 것에
작은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비정상적인 악한 행위로 보는 것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거부감을 느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당신도 자신에게 써야 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당신도 어딘가에서 흡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당신도 에너지 뱀파이어일 수 있다. 에너지를 흡혈하는 방식, 나의 중요성을 확인받는다. 본질은 단순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어렵다.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린 느낌만 남을 뿐이다. 누군가에게 나를 이야기함으로써 중요성을 확인받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흡혈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중요성을 확인받기도 한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 생각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라는 식으로 흡혈을 준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가 생략된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나는 거기에 조언을 해줌으로써 에너지를 획득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조언을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조언을 해주게 된다. 강제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뱀파이어다. 조언, 지적, 비판, 비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대부분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당한 이유들, 가족을 위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등등 이와 같은 합리화 도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흡혈하는 자도 흡혈당하는 자도 눈치채기가 어렵다. 좀 더 나아가 교활한 형태의 흡혈이 있다. 이들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3의 존재들을 끌어들인다. 대놓고 흉을 보진 않더라도 대화 상대방 이외의 존재들을 끌고 와 평가한다. 사람이든 집단이든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깎아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은연중에 본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올라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제3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준다면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순간적 상승을 얻게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는 것과 같다. 에너지 뱀파이어. 인간은 누구나 에너지를 기준선만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타인으로부터 빼앗는 것.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수 있다. 특히 목표가 생겼을 때, 대단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선은 높아진다. 따라서 에너지 보충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레 많아지게 된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무언가를 하는 중일 때, 조그마한 성취를 이뤘을 때, 누구에게 말하고 싶거나 지적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가 부족할 때 흡혈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악한 존재,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저 꼬르륵 소리를 내는 배고픈 사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 역시 누군가에게 에너지 뱀파이어였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통이 크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그들에게 조금 나눠줘도 좋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착한 일을 했다. 당신의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기준선에 아쉽게 못 미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흡혈을 하지도 당하지도 말아야 한다. 흡혈하지 않는 것은 욕구를 참아내는 것과 비슷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중요성을 확인받는 방향이라면 참아라. 욕구가 지나갈 때까지 과묵해져라. 반면 당하지 않는 것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의 이빨이 박히는 것까지만 허용하고 피를 내어주진 말라. 당신에게 다가오는 뱀파이어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당신으로부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고 싶은 존재이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할 때 그의 중요성을 긍정해준 뒤에 비어있어라. 이빨은 박혔지만 빨려 올라가는 것이 없다는 걸 느낀 뱀파이어는 몇 번 더 시도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집중하자. 당신의 에너지통을 키우고 그곳에 에너지가 넘칠 수 있도록.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을 궁리나 하며 여기저기 기웃대는 것은 고귀한 당신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당신에게 흐르는 에너지가 기준선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면
그래서 현재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전부 다 포기해라. 모든 계획과 결심, 가치관과 신념들을 포기한 채 그동안 억압해왔던, 스스로를 제한하던 그 모든 것들을 실컷 즐겨라. 게임이든 정크푸드든 신나는 댄스파티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 나이에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등등의 말로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겨라. 마음 한켠에 놓여있는 모든 계획과 신념들,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반드시 이걸 해내야 돼 와 같은 작은 계획들부터 난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수십 년 전에 마음먹은 야망들까지 전부 다 내다버려라.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오래된 모든 것들은 이미 썩어있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과 신념은 에너지만 갉아먹을 뿐이다. 모두 다 비우고 제한 없이 마음껏 놀아라. 충분히 놀고 충분히 쉬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마주할 것이다. 거대한 여백을, 그리고 그것을 채워넣고 싶은 욕구를. 여백을 마주했다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면에 숨어있는 자신을 찾아내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딱 하나만 말해봐. 너 뭐 하고 싶냐?